뭐 하는 겁니까? 지금 난주 TV 네. 방송하려고. 이제 난주 TV 전문 방송 하나요? 네, 경매 방송 이제. 연예인 누구 나오나요? 연예인은 이제 최대리라고. 네. 키 크고 멀끔하게 생긴 일단 사람이 키가 있어요. 커야 돼. 키한180안 되는 애도 좀 빠지고 그죠? 얼른 나와. 이제 여기서 뭐 전문 스튜디오에서 뭐 경매도 하고 그러려나 보죠? 예, 네, 맞습니다. 전문 시설들이 이렇게 드러나 봐요. 첨단 장비들. 네. 저분은 어디 외부에서 오신 전문가신가 봐요. 아, 예, 제 직원인데요. 열심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너무 소적하신 거 아닙니까? 이건 뭡니까? 이게 지금 네. 의뢰 들어온 의뢰. 네. 그 난초들인데 고객들이 이제 1년 경매. 동안 농사지어가지고 그렇죠. 난초 TV를 통해서 처음 난초 TV에서 이제 경매를 한다 그러니까 분양을 한번 해보라고 경매를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저희한테 이제 요청이 와서 그런가요? 네, 저희가 이제 따로 경매를 해드릴 예정이죠. 아주 좋은 난초들이 많이 나왔네요. 네, 엄청 지금 건강한 네, 난초들이라 되게 건강하네요. 아주 멋있고. 이게 고도지설이 작아도 이게 무늬가 아주 끝내줍니다. 네, 아주 이뻐요. 이건 또 처음 보는 단엽의 난초인데 특이하네요. 이거는 이제 해양안의 묵 같아요. 해양안의 묵. 이게 너무 귀한 난초죠. 그리고 은세계. 제가 좋아하는 은세계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금세계는 없나? 그리고 금모단. 역시 확실히 역시. 제일 이쁩니다. 노란 서반에 맞습니다. 혈목도 있고 아주 건강해 보입니다. 그리고 선은금의 이 설백호. 이 난초는 설백호가 짱이에요. 요 지금 그렇죠, 여기 이렇게 그렇죠. 네네 네. 튀는 감 있잖아요. 가수는 설운도가 짱이고요. 네. 난초는 좀 부드럽게가 서는금 아니 설백호. 설백호 이게 설백호 설백호가 들어간 난초가 아주 좋은 난초입니다. 앞으로 이제 난초 TV에서도 재미난 일들이 많이 벌어지겠네요. 네. 재밌고 익사이팅한 일들이 난초 TV를 통해서 많이 벌어지고 또 많은 분들이 이 풍란을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